맥펜 60주년 기념 모델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할 기어는 정말 흔치 않게도 하드 케이스가 따라오는 맥펜. 맞아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죠 아까. 야, 이게 왜 갑자기 하드 케이스가 나오지? 이랬는데 지금 가격도 꽤 비싸고 그리고 60주년 기념 모델이고 해서 약간 좀 특별 대우해주는 그런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0주년 기념 모델로 나온 재즈 베이스 로드원인데 저희가 로드원 재즈 베이스 저번에 최근에 한게 언젠가 보니까 한 6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갖고 뭐 점수 체계도 완전히 다른 때고 해서 그거랑 비교하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따로 이번에 새롭게 새 마음 새 뜻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팬더 재즈 베이스하고 이제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역시 프리시전인데 그 차이를 이제는 뭐 기타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디가 똑같이 생겼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바디가 그 오프셋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가장 이거 구분하는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데가 딱 맞다 하면 프리시전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재즈 베이스. 그리고 픽업이 재즈 베이스 픽업은 저렇게 싱글 코일 하나로 되어 있고요. 두 개나 하나.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가 흔히 P, J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프리시전과 재즈 베이스의 픽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스플릿 되어 있는 험버커 같이 생긴 네, 그런 프리시전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재즈 베이스 색상이 이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파이어미스트 실버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살짝 그린 느낌 나는 거. 그게 올라오길 내심 바랬는데 오늘 저희한테는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 올라왔습니다. 올림픽 화이트와 3톤 선버스트 그리고 파이어미스트 실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이거 100 지금 할인가가 299만 9천원 네, 하드 케이스 제공이 되고요. 6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사실 뭐 로드원은 지금까지 나와서 실망을 시켰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타든 베이스든 이번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가격은 꽤 많이 올랐다는 거.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한 줄평의 점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맥펜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거는 2020년을 강타했던 빈테라. 빈테라 모델이었습니다. 빈테라가 한번 볼게요. 이거 봐. 점수가 9.50이야 거의. 50년대 50s Precision이 하이엔드 못지않다 뭐 핵볼딱 프리시전이라고 뭐 9.5, 10.0 이렇게 나왔고 빈테라 60 재즈 베이스가 9.5, 9.5 빈테라 70이 9.5, 9.0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네, 그 기운을 또 이어받아서 맥펜의 흥행에 이번에 로드원이 또 참여하게 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Mexico. 전장은 117.5cm, 무게는 3.98kg, 두께는 39+1mm, 12프렛 뒷둘레는 81mm, 그리고 바디에는 엘더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로드원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락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4개, 이게 60년대 C쉐입 4개네요. 그리고 역시나 로드원 니틀로셀룰로스 아쿠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리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 너트너비는 38.1mm. 지판은 포페로 올라가 있고요. 포페로 결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 지판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점프 프렛. 픽업은 60주년 기념 재즈 베이스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컨트롤은 스택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볼륨 맥 쪽 볼륨 이거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볼륨하고 각각 픽업의 톤입니다. 각 픽업의 볼륨 네. 톤이 네. 따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 다 살펴봤고 네. 이게 뭔가 그 저기 픽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바랜 색깔로 이렇게 네, 아직 뭐 네, 껍데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되게 좀 로드원 중에서도 살짝 좀 많이 삭은 느낌. 그렇죠.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픽업 다 올리고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톤 다 올리고. 사운드가 재즈 베이스 치고는 좀 묵직한 편. 네, 뒤에 픽업입니다. 톤 다 올린 상태입니다. 네, 자 뒤에 픽업부터 톤 다 내리고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앞에 픽업 톤 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올리고 톤 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운드가 꽤나 무게감이 있는 무게감 네. 있고 좀 얌전한 느낌? 어 맞아요. 네. 하이 쪽보다 로우가 조금 강조되는 네.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요. 로드 원인데 아주 곱게 사갔어 느낌이. 좀 더 재즈 베이스 그의 특유의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브릿지 쪽의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쪽이. 괜찮네요. 네. 표현력은 확실히 또 브릿지 쪽에서 특유의 재즈 베이스에 꽁꽁거리는 그런 사운드 예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은 조금 로드원 중에서 약간 많이 삭은 편, 그리고 사운드는 좀 얌전한 편. 많이 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슬랩. 기본 톤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네. 딱 뭐 적당하고 무난한 재즈 베이스 톤. 뭐 공간기 좀 얹어가지고 FX적인 플레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갑자기 성탄절 같은 느낌. 이 정도. 네. 크리스마스 아니고 성탄절의 느낌이에요. 성탄절의 뭔가 느낌? 약간.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마스로 생각나는 분위기하고 왜 성탄절하고 생각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성탄절이 약간 좀 더 홀리하고 조용한 느낌 아니야 왠지? 약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반주 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락! 예! 저도 한번 드라이브!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네, 야성적인 그런 사운드. 네.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하드한 그런 장르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할 때는 처음에는 픽업 두 개 다 썼고요. 두 번째 프레이즈 때는 네, 이제 앞에 픽업만 썼습니다. 앞에 픽업, 네, 좀 넥 쪽만 네. 쓰신 거군요. 네, 넥 쪽만. 알겠습니다. 자, 로드 원 재즈 베이스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한번 들어봤고 기존의 그런 뭐 맥펜의 다른 사운드들과는 약간 조금 뭐 그 뭐랄까 정체성이 살짝 다른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살짝. 네. 자,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지난주 평은 중용의 미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특징이 막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지 않은 베이스라 되게 여러 장르 쓰기 무난하고 좀 담백해요. 베이스가 깔끔한 느낌. 중용의 미덕 이런 한쪽 평을 주셨습니다. 저는 곱게 늙은 느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미중년. 네, 미중년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가격이 200 되죠? 209만 9천원. 네. 네. 네, 점수가 뜨면 8.5, 9.0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무난한 점수, 무난한 사운드. 네. 그죠? 적당히 적당히 좋은 중용의 네. 베이스, 로드원 재즈 베이스. 잘 베이스. 봤습니다. 하드케이스가 하드 케이스는 네. 하드 케이스가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맥펜에서 하드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엔 또 리켄베커 얼마 전에 이제 그 기타 했었는데 저희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아우. 가격이 엄청난데 이 감성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아주 쉽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어쨌든 호불호가 강력하게 갈리는 네, 리켄베커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